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탈탈탈 털리고 할아버지 있잖아. 몰랐잖아요. 우리가 몰랐죠. 전부 다. 아니 사돈까지도 나왔어요. 사돈 박덕흠 의원이 사돈이라고. 거긴 뭐 알죠. 아니 근데 그런 게 왜 털리냐고요. 아니 글쎄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상해. 네. 윤석열 정부의 DNA가 사고치고 사고 않는다. 이게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지금. 전쟁을 얘기하면 전쟁이 있는 거고 평화 평화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가 있는 건데 평화가 곧 경제니까요. 자 이제 그 정진석 야,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저하고 정진석하고 형님 동생하고 아주 친한데 아, 나는 그거고요. 아, 이 아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. 아니, 그게 딱 윤석열 대통령 닮았어. 그래도, 다 닮아가더라고. 그래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이 살려준 거예요. 그렇죠. 이슈가 계속 갈 건데 어제 계속 예. 사고를 계속 쳐서 예,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사형은 그러니까. 신라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 거.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한 것으로 그러니까. 지금 생각해. 다 잊어먹어버렸어. 잊어버렸어요.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고 정진석 위원장이 위원장 며칠째 계속 그 식민사관 딱 떨어지는 식민사관이거든요. 그 친구 말이죠. 네네. 아니 이순신 장군이 박정희 때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어? 아니 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? 조선을. 조선을 거기를 이제 아, 제 고향이 네네. 정유재란의 유명한 울돌목 울돌목 쪽이 해남 진도예요. 네네. 네.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아 우리 애들 또 이순신 장군은 알아요. 그런데 아니죠. 이게 아니 조선 왕국을 일본이 침략한 적 없다? 그 이제 아마 근데 이제 그거를 조선 500년 동안에 일본이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그 문장만 보면은 그 문장만 보면 예.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예. 그러나 의병이 왜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. 전쟁이 없었다뇨. 강력한 무장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이 침탈을 한 거죠. 그리고 같은가 아니 세상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고향이 공주 부여 공주잖아요. 예. 거기에서 동아혁명의 우금치 전투가 있었거든요. 예. 그걸 최후의 전투라고 하는데 그 역사 사실도 그 틀립니다. 최후의 전투는 다른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팩트도 틀리고 사관도 친일 식민 사관이고 그거를 왜 해가지고 스스로 그 구설을 자초를 했는지.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지금 탈탈탈 털리고 할아버지 있잖아. 몰랐잖아요. 몰랐죠. 전부 다. 아니 사돈까지도 나왔어요. 사돈 박덕흠 의원이 사돈이라고. 거긴 뭐 알죠. 아니 근데 그런 게 왜 털리냐고요. 아니 글쎄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상해. 네. 윤석열 정부의 DNA가 사고치고 사고 않는다. 이게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지금. 아, 그분도 정진석 예. 비대위원장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. 아, 저도 이제 뭐 다 알 거예요. 아니 이제 그리고 아니 그리고 예. 정진석 위원장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해버리면 안 딱 끝날 건데 계속 문제를 또 거기서 네. 왜 또 한용운의 반성이 또 나옵니까? 그러니까 한용운 시인 한용운 선생의 반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. 물론이죠, 물론이죠, 물론이죠. 그분에 대한 모욕이에요. 그리고 아니 감사원으로 넘어가죠. 감사원. 거기도 똑같아.